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부 찬스입니다. 오늘은 애호박전을 밀가루 없이 만들어 봤습니다. 애호박 속에 모양을 낸 다음에 그 안에 참치를 넣어 맛을 낸 간편한 전이랍니다. 밀가루나 계란물도 입힐 필요 없이 만들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부쳐 먹기 좋답니다. 재료는 계란 2개, 홍고추 하나, 애호박 하나, 참치캔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호박은 앞뒤 꼭지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0.5cm 정도 두께로 일정하게 썰어주세요. 이제 호박을 모양 내기 위해 서로 겹치지 않게 잘 펼쳐줍니다. 그리고 모양 틀을 이용해서 애호박 테두리를 남기고 가운데 부분의 모양을 찍어냅니다. 모양을 다 찍어내고 나서 테두리는 애호박 참치전으로 붙여내고요. 나머지 속은 보관했다가 된장찌개에 넣으면 보기에도 정말 사랑스러운 하트호박 된장찌개가 된답니다. 애호박 테두리에는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해주세요. 이제 참치캔을 하나 준비를 해주고요. 참치캔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가능한 한 모두 따라내 버려주세요. 그런 다음 빈 그릇을 준비해 기름기를 뺀 참치를 담아 놓습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깨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홍고추의 씨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아주 작게 송송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홍고추는 참치와 계란이 있는 그릇에 넣어줍니다. 소금 반 티스푼과 후추도 톡톡 넣어줍니다. 이제 섞어서 부치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팬을 준비하고 기름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밑간에 놓은 애호박을 밀가루나 계란물을 바르지 않고 그냥 팬에 먼저 올려줍니다. 여기에 준비해 놓은 참치 계란을 숟가락으로 떠서 바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밀가루 입히고 그 위에 계란물을 부치느라 번거롭던 과정 없이 편하게 밀가루 없는 호박전을 부칠 수 있답니다. 계란물이 호박 밑으로 살짝 스며들어서 참치 속에 빠질 염려도 없고요. 호박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답니다. 속을 다 채워 넣으면 타지 않도록 중불에서 구워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흘러나온 계란물은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뒷면이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도록 구워주세요. 애호박 참치전을 뒤집어 줄 때도 옆으로 흘러나온 계란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 방법으로 애호박 참치전을 부치면 가장 번거로운 밀가루와 계란물 입히기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치가 들어가 애호박의 살캉함과 함께 더 맛있고요. 아이들도 잘 먹고 밥 반찬이나 간단 술안주로도 아주 좋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